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서 알려지셨다.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합니다. 또 살렘에 그의 장막이 있고 그의 거처가 시온에 있도다. 거기서 그가 활을 부러뜨리시고 전쟁의 방패와 거미시라. 주는 맹렬한 산들보다 더 영화로우시고 탁월하시니 이다. 마음이 강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그들은 잠에 빠졌습니다. 용사 중에 자기 손을 쓸 줄 아는 자가 없도다.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 무로 병거와 말이 다 잠들었나이다. 당신 자신이 두려운 분이십니다. 주께서 한 번호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? 당신은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. 땅이 두려워하며 가만히 있었으나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압제받는 자를 구원하실 때에 진실로 사람의 분노가 주를 찬송하리이다. 진노에 남은 것으로 스스로 띠를 띠리이다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고 갚으라.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할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. 그는 방백들의 영을 끊으시며 그는 땅의 왕들에게 두려운 분이십니다.